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머리호정입니다. 제가 호프공방분 예쁘게 담아서 판매 영상으로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오늘 이제 이렇게 원래 어제 촬영을 해놓고 오늘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좀 날이 어두워지니까 예쁘게 담아지질 않아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으로 농장 가기 전에 이렇게 새벽같이 나와서 다행히 햇살이 쨍 하고 떠주는 월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영상에 담고 저는 다육이 사러 가려고요. 제가 오늘 나온 예쁜 호프공방분 하나씩 빠르게 보여 드려 볼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모래요정 번호로 찜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겨서 갈라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듣다가 갈라지는 목소리가 나와도 이해해주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통나무 화분 보여드리면 1번, 2번은 여기 짧게 좀 줄여진 요 화분보다 더 짧아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실까요? 이렇게 살짝 더 짧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귀엽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요거는 만들어 놓으니까 더 귀엽고 예쁘네요. 요 통나무 화분 만들기 진짜 너무 어려우시대요. 이게 감아 구울 때도 이게 여기를 딱 입구를 고정해서 뭘로 딱 받쳐놓고 구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통나무를 일일이 다 형태를 잡은 다음에 여기를 구워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이제 조금 한 템포 쉬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이쁘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한참 좀 쉬시고 나서 손이 조금 편안해지시면 그때 다시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래서 요번에 통나무 나오고 통나무는 진짜로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더 짧은 1번, 2번 보여드리면 1번부터 보여드리면 1번 이렇게 귀여운 꼬마 아가씨? 꼬마 아이가 이렇게 푸른빛 남색빛 나는 원피스를 입고 이렇게 귀엽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귀엽게 작은 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 통나무 좀 작은 사이즈 1번, 2번인데 이렇게 외경을 재드리면은 지금 14cm 그리고 이쪽 여기는 지금 9cm 그리고 이쪽 이제 심어지는 데만 보면 7cm 그리고 여기 심어지는 데만 보면은 12cm 조금 빠지는 12c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화분들에 뭘 심어야 되냐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고민하실 거 없고요. 납작하고 예쁜 다육들도 다 어울리고요. 가로로 된 수형들 아니면 원형으로 된 두 가지 도포트 정도를 식재하시면 여기 풍성하게 심어지죠. 여기다 소인재금 심어도 참 예쁘겠네요. 저는 이제 이게 1년 전에 판매했던 통나무 화분인데 여기다가 제스타 워낙 좋아하니까 이렇게 합식했더니 이렇게 꿀목대를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스타 같은 경우는 너무 분갈이 자주 하면 키로만 크니까 저는 잘 분갈이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쁘게 그렇게 붙여지고 또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판매했던 그런 긴 사이즈 요것도 1년 전에 판매했던 통나무분인데 여기다가 집시 이거 이게 한 개씩이에요. 요걸 한 개씩 요거를 다 그냥 이렇게 너무 아팠던 집시였는데 여름 나면서 다 밖에서 이렇게 아팠던 집시를 여기 미안해서 한 곳에다가 몰아갖고 이렇게 심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합식하시면 되고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꼬마 여자아이 그림이고 2번은 같은 다홍빛 바탕에 이렇게 예쁜 꽃으로 여기 이렇게 잠자리 한 마리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제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한 분이 1번, 2번 이렇게 나란히 사셔서 놓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개당 7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중사이즈예요. 이제 긴 사이즈는 이번엔 없고요. 중사이즈로 여기 지금 길이가 17, 제가 쭉 다 8개를 재보니까 17에서 16 이렇게 1cm 정도 오차가 있고 거의 16.5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라운드 곡선이 지기 때문에 조금 형태가 이제 이렇게 줄어든 건 16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입고 심어지는 곳을 제가 재보면 심어지는 데는 지금 14.5 나오죠. 요거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6.5 정도. 그래서 여기 폭이 좁고요. 가로로 긴 화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3번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귀여운 약간 나비 같기도 하고 잠자리 같기도 한 느낌의 곤충이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예쁜 블루 바탕에 분홍색 다홍빛 예쁜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여기 측면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3번 그 다음에 4번은 올리브 바탕에 주황 색깔 다홍빛 꽃으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5번은 마찬가지로 이제 올리브 바탕에 여기는 또 이렇게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줄기로
타고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지금 옆에도 그래서 장꽃도 이렇게 줄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5번 제가 높이 앉아드렸었나요? 높이 한번 재볼까요? 높이가 지금 9.5 조금 저쪽 높은 쪽은 9.5보다 조금 더 높죠? 한 2mm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9.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5번은 그래서 입구는 보시면 요렇게 안쪽으로 요렇게 모아져 있어요. 지금 입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6번. 6번은 이제 벤츠에 강아지랑 여자 소녀가 이렇게 앉아서 벚꽃나무겠죠? 벚꽃나무 밑에 이렇게 해서 봄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그려진 6번. 그 다음에 7번. 7번은 이렇게 큰 꽃. 이렇게 늘어지는 능소화나 의아리 같이 이렇게 늘어지는 요런 늘어지는 꽃 느낌들이 다 여기가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와 아주 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가요. 어떤 분들은 꽃그림 화분이 다육이보다 더 화려해서 화분만 보일 것 같다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화분만 보이세요? 아니면 제 스타일 눈길이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식재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리게 심어놓으면은 다 찰떡같이 예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7번도 너무 좋은데요. 이런 느낌들. 이런 선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제 보랏빛 색감이 되어 있는 7번. 그 다음에 8번. 8번은 이렇게 꽃끈에 타고, 땡땡이 원피스 입고 있는 꼬마 아이가 꽃끈에를 타고 있는 그림이고, 이렇게 측면에 들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세트예요. 세트가 아니고 그림이에요. 올리브 바탕에. 8번. 그 다음에 9번. 9번은 마찬가지로 보라색 바탕에 여기는 또 이렇게 입장이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느낌을 하고 있는 9번. 이렇게 보시면은 9번. 아, 그리고 9번은 여기 이제 접어 올리다 보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살짝, 아이고, 보이시려나? 안쪽에 여기 살짝 트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진 게 아니고요. 여기 바깥에 아무 문제가 없고 접어 올리면서 생긴 흙의 균열이에요. 그래서 9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번. 10번은 푸른색 바탕에 보랏꽃, 여기도 주황꽃, 여기 붉은꽃, 이렇게 세 가지 꽃 느낌이 섞여져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까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통나무. 그래서 3번부터 10번 이렇게 통나무 사이즈, 중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8만원에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주문자 넣어주시면 돼요. 1번, 2번 해서 7만원이고, 게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해서 개당 8만원의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둥근 사각 버전인데요. 요거 11번부터 14번까지 2종에 9만원 세트고요. 어제 제가 분갈이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요 나나 꾸민이 심어놨고 하나는 아르제 심어놨었는데 예전에 요 사이즈가 중 사이즈가 좀 낮은 버전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여기 이제 찜 안 된 요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멀로 금을 하나 심어놨었는데 너무 예쁘죠. 이런 식으로 외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합식도 저는 좋아하니까 합식도 잘 되고 입구가 시원시원해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네 가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11번은 튤립 세트예요. 봄을 딱 떠올리게 하는 요 예쁜 쨍한 느낌의 튤립 느낌이고요. 요거 사이즈부터 재드리면은 입구가 이제 높이가 10cm고 조금 높게 나온 거는 10.5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입구는 12cm 기준인데요. 요렇게 가마가 이제 열이 조금 강한 곳에 있던 거는 수축이 조금 많이 돼서 11.5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5 정도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둥근 사각으로 나와 있는 요 화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이렇게 튤립 버전. 이렇게 튤립은 이렇게 꽃다발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목대 있게 생긴 그런 다육들 위주로 심어 놓으시면 더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톤 보면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드는 게 여기다 라자가 군생 같은 거 심어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겠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이렇게 오렌지. 조금 옅은 노란빛이 도는 오렌지 톤으로 이렇게 측면까지 예쁘게 만들어져 있고, 뒤에 바탕이 살짝씩 이렇게
보라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는 12번. 그 다음에 여기 푸른 바탕에 이렇게 보라와 붉은 색깔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 장미꽃. 그래서 여기 12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컬러 느낌이어가지고 두루두루 다 예쁘게 식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다육 색감들이 이런 주황톤이나 붉은 톤들의 계열 다육들을 넣어주면 예쁘겠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는 동글동글 좀 다육이 얼굴이 동글동글한 걸 심으면 더 예쁠 거고, 여기는 약간 프릴 계열이나 이렇게 나플나플한 그런 다육들을 심어주면 또 예쁘겠죠.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이렇게 보라 바탕에 빨간 꽃에 가운데 흰색 수술이 이렇게 박혀있는 예쁜 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이쪽은, 그리고 여기, 여기는 조금 어두운 곤색 네이비 바탕에 이렇게 빨간과 주황 꽃으로 이렇게 넝쿨 느낌으로 이렇게 줄기 느낌으로 꽃이 한아름 그려져 있는, 여기 측면까지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딱 볼 때 요즘에 많이들 좋아해 주신 로사로아 있죠. 로사로아 군생, 와, 딱 목대 있는 거 있으면 하나 딱 심어주면 진짜 찰떡같이 예쁘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또 여기 이렇게 줄기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얼굴 큰, 송아리 큰 그런 다육들 있잖아요. 그런 예쁜 다육들 심어주면 진짜 예쁘겠다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리고 13번,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너무 예쁘죠? 들꽃. 은은한 파스텔 컬러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들꽃으로 가득가득 담아져 있는 이 크림인데, 요거는 보는 순간 요즘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알사탕 있잖아요. 여기다가 두 포트 탁 넣어가지고 예쁘게 굳혀서 어느 쪽이 더 예쁘게 자라나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진짜 봄내음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14번은 요런 느낌, 들꽃 느낌이에요. 14번. 그래서 둥근 사각 큰 거, 지금 12cm 큰 사이즈는 요렇게 14번까지 총 4가지고요. 가격은 이 종에 9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요것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 요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분갈이 영상으로 여기 보여드렸던 여기 굵은 식물 제가 심었었죠. 여기다가 크로커스라는 노란 꽃이 피는 거 심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요런 들꽃 느낌 버전이잖아요. 여기다가 작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다육이들 동글동글한 거 많잖아요. 그런 다육이들 폴라리 하트, 아방가르드 뭐 요런 다육도 심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꼬마, 지금 꽃 그림도 있고 캐릭터 그림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렇게 식재해 봤어요. 그래서 요 동글동글 똥똥한 꼬마 아이한테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런 얼굴을 한 다육이를 심어줬고, 여기는 어제 꽃 구경 하시라고 이렇게 다육 야생화를 심어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 15번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귀여운 빨간 꽃에 노란 바탕에 여자아이가 이렇게 귀여운 원피스를 입고, 여기 진짜 꼬마 아이들이 완전 봄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는 빨간 모자에 빨간 배낭을 메고 이 꽃다발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커플인 여기 15번. 그 높이는 이게 지금 9cm 화분인데요. 여기 8.5, 0.5 오차가 있죠. 이렇게 높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구는 여기 10cm 기준 화분이에요. 여기 큰 건 12cm였잖아요. 요건 10cm 기준 화분이고요. 10cm에 9cm 기준인데 살짝씩 오차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5번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꼬마 아이, 남자 여자 아이 세트고, 그다음에 16번. 16번은 눈웃음을 치고 있는 귀여운 여자아이가 빨간 스웨터에 모자를 입고 요렇게 꽃밭에 앉아서 봄을 만끽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강아지를 안고 있고 같이 이렇게 여기 꽃바구니에 가득 노란 꽃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노란 꽃이 흩날리는 곳에 강아지랑 이렇게 같이 가고 있죠. 이렇게 만약에 얘를 같이 이렇게 진열해서 놓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주보게 기분 좋게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같은 아이 같죠? 이렇게 해서 같은 꽃으로, 여기는 지금 보면 빨간 꽃에 나비 주황 원피스, 여기는 또 캐주얼하게 이날은 입었나 봐요. 이렇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노란 바탕에 귀여운 꼬마 아이. 그래서 여기 17번.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커플인데, 여기 지금 한 아이는 이렇게 나비를 손에 같이 긴고, 여기는 나비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아이는 나비를 잡으려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나비 잡아야 되니까, 여자아이는 또 나비를 손에 올리고 있고, 바탕이 노랑노랑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18번,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남자아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비를 이렇게 손에서 항상 같이 하고 있죠. 보면은 나비와 동물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또 19번 보면은 이렇게 들꽃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쁘게 꽃밭과 남자아이가 커플인 19번. 그 다음에 20번부터 23번까지는 이제 꽃이에요. 꽃그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바탕이 이렇게 노란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약간 레몬빛 나는 노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홍꽃, 그리고 여기는 큼직큼직한 이렇게 들꽃이 흩날리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런 들꽃으로 이렇게 가득 그려져 있는 20번. 그래서 이렇게 20번 세트.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이렇게 얼굴이 큰 꽃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꽃이 하나하나 얼마나 정성으로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을 한번 밑그림을 그리고 또 채색을 하고 또 선을 또 파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의 작업이 거쳐지는 이렇게 작업이에요. 굉장히 정성이 가득 들어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렇게 붉은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심기 되게 좋고, 요거는 이제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나는 소복하게 해가지고 빨간 포트 한 두 포트 정도 합식하면 딱 예쁘겠다 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빡빡하게 심을 때 한 9cm 빨간 포트 화분을 두 개 정도 합쳐서 넣으면 소복해지는 사이즈. 그리고 22번은 이렇게 잔잔한 알라리 귀여운 이렇게 잔꽃으로 한알은 그려진 세트고요. 여기는 하늘 바탕, 여기는 노란 바탕. 그래서 이렇게 보랏꽃과 핑크꽃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22번, 그 다음에 23번은 튤립과 여기 빨간 수술이 아주 독특하게 매력있는 이 빨간 꽃으로 되어있는 23번. 그래서 여기는 또 튤립, 이쪽은 하늘 색깔 바탕에 이렇게 튤립이 되어있는 이 세트예요. 그래서 23번. 그래서 총 15번부터 15, 16, 17, 18, 그 다음에 19, 20, 21, 22, 23, 이렇게 해서 사각, 둥근 사각 중, 요거는 개당 7만원씩이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컵 항아리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이거 이름이 뭐였더라? 엄청 어려웠는데. 캄파눌라. 워터풀스, 블루 워터풀스 캄파눌라, 보라색 꽃에 심은 요 화분인데요. 아주 요 화분은 진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4번부터 보여드리면, 24번은 은은한 보라색깔 바탕에 붉은 꽃으로 되어 있는 커플 세트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면서 이렇게 예쁜 붉은 꽃이 선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세트예요. 여기는 이제 개당이 아니라 세트에 8만원 세트 구성이고, 사이즈부터 재드리면은 여기가 지금 11cm. 그러니까 요거 기준 화분이 11cm 기준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가마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0.5 정도 더 줄어든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10.5에서 11cm 화분이고, 지금 여기 높이는 10cm의 화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예쁘고 단단한 다육들을 꽉 맞춰서 심어 놓으면은 여기 볼이 빵빵하고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다육들을 넣어 놨을 때 더 잘 어울리고 예뻐요. 그래서 24번, 그 다음에 25번은 튤립 세트, 분홍 튤립과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져 있는 튤립의 세트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분홍 느낌이 나는 다육들을 넣어놔도 아주 잘 어울릴 것 같고, 여기다 꽉 차게 소복하게 이렇게 튤립처럼 얼굴 많이 모아서 합식해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25번은 튤립 세트고, 26번은 이렇게 줄기로 올라와져 있는 다양한 꽃들이 이렇게 나풀나풀, 꼭 요건 양귀비 같고, 이런 식으로 꽃들이 큼직큼직한 꽃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여기다가 붉은 계열 올리브 바탕에 붉은 계열 심어놓으면은 포인트로 예쁠 것 같고, 여기는 노란색이나 아니면 주황빛 나는 그런 다육, 아니면 아예 핑크빛 나는 다육으로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26번, 그 다음에 27번은 쨍한 노란 이렇게 꽃과 그리고 여기 붉은 꽃으로 되어 있는 세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 좀 큼직큼직하고 동글동글한 그런 다육들이 들어가면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7번,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이렇게 올리브 바탕에 두 가지가 커플인데 여기는 위에서 이렇게 줄기로 떨어지는 들꽃이고 여기에는 보랏빛, 아까 저기 크로커스? 아, 캄파눌라 제가 심은 거 있잖아요. 그 화분의 좀 은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은 이렇게 예쁜 다양한 꽃들이 그려져 있는 세트고요.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진짜 깔끔하면서 이렇게 보랏빛 톤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은은하면서 보라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29번 세트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잔잔하게 제가 아까 보라수연을 잠깐 걸쳐놨었는데 이렇게 보라수연 같이 보랏빛 나는 다육들 많잖아요. 그럼 보랏빛 나는 다육들 심어놓으면 아주 예쁠 것 같은 여기 29번. 29번,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제가 28번 보여드린 거에 노란 버전과 분홍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기는 노란 색깔. 노란 색깔 들꽃이고 여긴 분홍 들꽃인데 이렇게 30번. 30번은 이제 올리브 바탕 계열이고 제가 여기 캄파눌라 심었던 요거가 아까 28번이 비슷했잖아요. 그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1번. 31번은 이렇게 몽글몽글한 목단, 뭐 모란, 뭐 그런 꽃들처럼 이렇게 몽글몽글한 꽃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고 여기는 노랑과 보라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색깔을 하고 있고 여기는 분홍과 노랑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그림으로 포인트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31번. 31번은 이 세트 푸른 색깔 계열 세트고요. 32번. 32번은 이렇게 꼬마 아이와 강아지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놀고 있는 그림과 여기 들꽃으로 이렇게 가득 차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귀엽게 이렇게 귀여운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그 다음에 33번. 33번은 아까 29번에서 보랏빛 바탕 제가 보라수연 이렇게 세팅해놨던 그 느낌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분홍 느낌, 노란 느낌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번.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다육들, 따글따글한 것들, 이렇게 납작한 다육도 이렇게 넘치게 해서 심어놔도 예쁘고, 두루두루 좋아하시는 다육들을 이렇게 넣어보면 다 예쁘게 그렇게 들어가는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33번까지 컵 항아리 중 2종 8만원 세트 구성 제가 보여드렸고 한번 쭉 훑어봐 드릴게요. 24번, 25번, 그 다음에 26번, 27번, 28번, 그 다음에 29번, 그리고 30번, 그 다음에 31번, 32번, 33번 이렇게 해서 컵 항아리 2종 8만원 세트까지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새로 나온 300토 원형분이랑 그리고 절구 소화분이랑 또 여기 컵 항아리 이게 지금 중자라면은 소자 아니지 이게 그렇죠 소자라고 봐야겠죠. 이게 중이면 여기 11cm니까 요거 다음 사이즈 캐릭터 화분 해가지고 보여드려 볼게요. 이어서 제가 어제 앵초 심었던 요 꼬마 보셨죠? 요 귀여운 꼬마에 제가 이렇게 아주 분홍, 핫핑크 같은 요런 앵초를 심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귀여운 컵 항아리 요 사이즈에다가 예쁘게 캐릭터를 그려주셨어요. 제가 34번부터 42번까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사이즈부터 안내해드리고 그림 보여드릴게요. 높이 9cm 그리고 입구 9.5 여기는 얼마 나오나 볼까요? 여기도 9.5 지금 입구 사이즈가 9.5 입구 9.5에 높이 9cm의 화분이고요. 지금 이제 34번부터 42번은 2종의 7만원 세트 구성이고 요렇게 지금 예쁜 모자를 쓰고 있고 노란 멜빵을 입은 꼬마 아이 이렇게 장꽃 보라 장꽃으로 두 개 커플을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멋있게 이제 베레모를 쓰고 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멋쟁이 모자 커플 요렇게 34번 그 다음에 35번은 양갈래 머리를 한 귀여운 여자아이와 모자, 캡모자를 거꾸로 이렇게 귀엽게 쓰고 있는 남자아이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 보라색 은은한 바탕에 빨간 꽃, 그리고 여기는 보라 모자에 보라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렇게 보라꽃, 보라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요거는 아주 가벼운 물레분이어서 아주 집에서 손쉽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요렇게 귀여운 다육들로 식재해 놓으면 더할 나위 없이 예쁘겠죠. 35번,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노란 두건으로 이렇게 머리에다가 두건을 둘러쓴 두 여자아이가 이렇게 귀엽게 한 명 여자아이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노란 꽃으로 이렇게 나비로 가득가득 그려져 있고 또 여기는 꽃바구니 빨간 같은 꽃인데 빨간과 노란 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꽃바구니에 이렇게 가득 꽃이 담아져 있어요. 이렇게 양갈래 머리로 예쁘게 이렇게 두건을 쓴 여자아이 이렇게 둘 여자아이들 커플로 되어 있는 36번 그 다음에 37번 37번은 이렇게 블루베리 느낌이 나는 잔잔한 보랏꽃 잔꽃이 막 흩날리고 또 이쪽은 이렇게 나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노란 꽃과 보랏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노란 원피스를 입었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여자아이의 그림을 하고 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37번은 이렇게 여자아이 둘 이렇게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와 청수트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 그래서 37번 세트 그 다음에 38번은 눈을 감고 새끈한방에 이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나비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듯한 귀여운 꼬마 아주 꼬마 아이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노란 꽃 여기는 붉은 꽃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여기 38번 그 다음에 39번은 양갈래 머리를 한 여자아이와 이렇게 술에 타서 놀고 있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커플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39번 남자아이가 수레를 타고 있죠? 이렇게 귀엽게 그리고 여자아이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은 줄무늬 셔츠를 입고 이렇게 귀엽게 입는 여자아이 39번 그 다음에 40번은 지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올리브 바탕에 보라꽃과 줄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40번 세트예요. 그 다음에 41번은 빨간 커플 모자를 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서로를 보고 있는 그림을 한 41번 여기 지금 이렇게 측면에 꽃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잔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41번 그 다음에 42번은 이렇게 나무를 꼭 껴안고 있는 여자아이와 귀여운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커플 그래서 이렇게 42번 해가지고 이렇게 컵 작은 사이즈 캐릭터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34, 35, 36, 37, 38 이쪽으로 가야지 39, 40, 41, 42 이렇게 귀엽게 있는 꼬마 아이들 세트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절구 소자 제가 어제 분갈이 영상으로 베이비 핑거와 이렇게 집시 분갈이 영상으로 담아드렸죠. 여기 이제 예쁜 그림 아주 많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43번부터 절구 소자 2종 7만원 세트 보여드릴게요. 지금 입구가 9cm고 높이가 10cm네요. 입구가 9cm 높이 10cm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입구가 9cm 높이가 10cm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절구 바닥 속까지 심어지는 깊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여기 한 밑에서 1cm 정도가 굽다리고 나머지는 이제 심어지는 깊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이거 보면은 노란 수선화와 보라색 수선화가 이렇게 커플로 있는 43번이에요. 여기다가 예쁜 다육들 어떤 걸 심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하도 가서 꽃 구경을 하고 왔더니 자꾸 여기 알뿌리 식물들이 생각이 나네요. 43번, 그 다음에 44번은 이렇게 잔꽃, 잔잔한 들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44번. 이렇게 해가지고 44번 그 다음에 45번은 파스텔 느낌의 은은한 언덕에 이렇게 들꽃이 이렇게 나풀나풀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오렌지 색깔과 보라 색깔로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45번 그 다음에 46번도 지금 45번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하면서 은은한 바탕에 이렇게 파스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라색과 오렌지 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47번은 올리브하고 붉은 꽃 그리고 보라 바탕에 분홍 꽃으로 이렇게 줄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꽃 느낌으로 이렇게 커플이 되어 있는 절구소 세트예요. 47번 그 다음에 48번은 큰 장미로 동글동글 아주 예쁜 빨간 장미와 노랑 이렇게 오렌지빛 나는 장미로 그려져 있는
세트 48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49번. 49번은 이렇게 잔꽃으로 가득 그려져 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잔잔한 잔꽃, 빨간 잔꽃과 오렌지 잔꽃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은은한 파스텔색 배경으로 되어 있는 49번이에요. 그 다음에 50번. 50번은 이렇게 지금 노을, 전체적인 배경이 노을 느낌으로 가득 차 있고, 분홍 바탕에 여기 은은한 꽃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고, 여기는 보라색 꽃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번. 그 다음에 51번. 51번은 올리브의 노란 꽃, 그리고 여기는 살짝 분홍 바탕의 빨간 꽃. 그래서 51번 좀 쨍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52번. 52번은 올리브 바탕의 빨간 꽃. 오, 예쁘다. 이 빨간 색감. 올리브하고 빨간색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보라 바탕의 이렇게 보라꽃. 안에가 이렇게 포인트로 되어 있는 이 보라꽃. 그 다음에 53번. 53번은 붉은 꽃. 그리고 노랑 주황꽃이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꽃 느낌이 이렇게 비슷하게 연출되어 있죠? 53번. 그 다음에 54번. 54번은 보라색과 그리고 여기 붉은 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54번. 그래서 절구 심어서 보신 분들은 심어놓으면 더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절구 손은 제가 계속 너무 제 주문이 많으셔가지고, 이번에도 원래 한 템포 좀 쉬었다가 가시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예쁘게 몇 점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43, 44, 45, 46, 47, 48 이렇게 해서 밑에 54번까지 쭈루룩 이렇게 예쁜 그림, 안 예쁜 그림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해서 담아주신 절구 소자 그래서 보여드렸고, 이통 7만원. 그래서 아주 가볍고 목대 깊이감도 좋아서 여러가지 다육을 두루두루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호프 화분들이 다 두루두루 가벼운 물레분이 많고, 또 이렇게 깊이감도 좋아서 다육들을 납작한 것부터 목대 있는 것까지 골고루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상 화분, 여기 300토에 예쁜 배경으로 되어 있는 약간 이런 느낌들은 조금 여기하고 또 색다른 느낌이죠. 또 배경이 제가 어제 분갈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되게 다양해요. 분홍색, 조금 짙은 분홍색, 그리고 좀 붉은색, 그리고 약간 연두빛, 그리고 카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여기 네이비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색깔들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다는 진짜 심고 싶은 다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슈가 베이비 심어주고 싶고요. 여기다가 또 그런 설탕공주 같은 다육들도 심어주고 싶고, 좋아하는 베리 종류, 레몬베리, 뭐 트윈베리, 라즈베리 아이스 이런 다육들 심어주고 싶고, 그래서 여기다가 따글따글하게 이렇게 여기 딱 까지 넘치게 그렇게 한번 심어보고 싶은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55번부터 쭈루룩 해서 그림 담아서 보여드려 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항공샷이 요렇게 위에 면까지 보이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지금 제가 어제 문가드니스금 심었잖아요. 요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또 어제 비벤스라는 다육이네. 심었는데 향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고, 일단 사이즈부터 안내해 드려보면은, 높이부터 제가 재볼게요. 높이가 8.5cm. 지금 여기 선상에 사진상으로 여기 끝에, 여기 이렇게 모여지는 끝선까지 하면 9cm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높이도 너무 낮지 않고요. 그리고 입구. 심어지는 데는 10cm고, 어제 여기 끝과 끝이 재면은 13cm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화면상으로는 이렇게는 13cm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5번은 이제 붉은빛과 연두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라꽃과 붉은 꽃이에요. 여기다가 또 예쁜 다육들, 따글따글한 따그리들, 이제 납작하게 크면서 자고 많이 달아주는 그런 따그리 다육들을 심기 아주 안성맞춤으로 예쁘고, 앞에서 봐도 예쁘고 위에서 봐도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55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2종 7만원 세트 구성이고요. 쭉 한번 봐보세요. 지금 55번, 그 다음에 56번. 56번은 곤색 바탕에 또 인디언 핑크 바탕에 또 주황꽃에 여기는 빨간꽃, 노란꽃 섞여있고, 이런 식으로 측면까지 살짝씩 그림이 돌아가고요.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그림들이 같이 연결돼서 그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56번, 그 다음에 57번.
57번은 아주 샛노란 노란 바탕에 보랏꽃. 여기 샛노란 바탕에 보라 바탕이 300도 화분에 식재하면 진짜 예뻐요. 제가 여기다가도 여러 가지를 넣어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카키 바탕이 의외로 되게 산뜻하니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에 분홍색 핑크꽃으로 이렇게 예쁘게 그려지고 위에서도 이렇게 예쁜 57번. 57번, 그 다음에 58번. 58번은 조금 짙은 남색이 아니고 은은한 바탕에 이렇게 예쁜 분홍꽃과 좀 붉은꽃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윗면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화분이에요. 그리고 여긴 또 노란 바탕에 보랏꽃.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해서 살짝씩 그림이 다 돌아가고 위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 연결되어 있는 세트. 58번, 그 다음에 59번. 59번은 짙은 연두빛 바탕에 분홍꽃, 그리고 여기 인디안 핑크에 약간 보랏빛을 섞어 놓은 데에 분홍꽃. 그래서 위에서 보면 또 이렇게 꽃이 보이고. 59번, 항공샷까지 예쁜 이 세트들. 59번, 그 다음에 60번. 60번은 지금 보시면 분홍과 노랑 바탕에 오렌지 꽃과 또 여기는 빨간 꽃이죠.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보면 또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포인트로 다 그림이 올라와져 있어요. 60번. 여기는 아무거나 골라도 다 예쁠 것 같아요. 배경 색깔만 정하시면은 다 예쁘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61번은 이렇게 분홍 바탕에 보랏꽃과 또 조금 더 짙은 분홍색, 그리고 노란 바탕에 보랏꽃 몽글몽글한 꽃, 또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잔꽃이 돌아가고 여기는 이렇게 몽오리꽃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61번, 그 다음에 62번. 62번도 지금 위에서 보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서 접혀서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꽃, 여기도 여기는 목련, 이렇게 목련이 있고 이런 식으로. 62번, 그 다음에 63번. 63번은 인디언 핑크 색깔에 또 붉은 바탕에 두 가지고 오렌지 꽃이랑 보랏꽃이에요. 그리고 또 위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위에도 예쁜 63번. 납작한 따그리들 좋아하시는 분들 이 화분 한번 써보세요. 진짜 가볍고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물마름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300도로 유약 처리되어 있지 않아서 더 쓰시기 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64번 분색 바탕과 분홍색 바탕에 아주 예쁘게 보랏꽃과 핑크꽃이 되어 있는 64번 윗모습, 그 다음에 65번. 65번도 지금 위에서 이렇게 꽃이 접혀 들어가고 여기 지금 보라 바탕과 분홍 바탕이 두 개가 커플로 되어 있죠. 오렌지 꽃, 그리고 여기는 분홍꽃으로 되어 있는 65번. 그 다음에 66번. 66번은 짙은 붉은 계열의 또 여기는 인디언 핑크 색깔의 보랏꽃과 여기도 좀 짙은 보랏빛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예쁘게 꽃이 꺾여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런 색칠하는 거를 화장터라고 하는데요. 물감이라기보다는 이제 돌가루로 색을 낸 그런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화장초 작업하다가 안에 이렇게 살짝씩 묻은 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그 화장토 색깔이 묻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66번 이렇게. 그 다음에 67번. 67번은 샛노란 느낌과 인디언 핑크, 약간 보랏빛. 보랏빛 느낌이 나는데 보라색깔과 분홍색깔 꽃으로 되어 있어서 은은하고 아주 예쁜 느낌이에요. 67번. 위에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68번. 68번은 네이비. 네이비 색깔과 약간 보랏빛 색깔의 오렌지 꽃과 붉은 꽃으로 되어 있는 세트고요. 이렇게 예쁘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위에도 예쁘게 꺾여 올라가서 예쁜 화분. 그 다음에 69번. 69번은 약간 연두빛 화분에 여긴 또 카키 색깔, 그래서 보라색과 빨간 꽃. 너무 예쁜데요? 69번도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쨍하니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70번. 70번도 여기 지금 보라 바탕이랑 여기 카키 색깔, 카키보다는 약간 연두, 짙은 연두에 가까운 요 색깔. 그리고 여기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윗면의 모습이고 요거는 은은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71번. 71번은 요 빨간 색깔, 약간 붉은 바탕과 카키 색깔 바탕에 오렌지 꽃, 그리고 분홍꽃, 그리고 여기 위의 모습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화장토가 여기 묻어진 거예요. 여기서 71번. 그 다음에 71번까지 해가지고 쭉 요 300도 컬러 300도 원형분 이렇게 예쁜 새로 나온 거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요게 찰떡같이 그 납작하고 따글따글하고 그런 다육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예쁘게 굳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둥근 사과, 아까 제가
요거 말고 다른 버전으로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에 요거는 이제 또 300도 색깔 버전이에요. 근데 요것도 세 가지 타입 나와서 지금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여기 12cm 높이 10cm의 화분이고요. 72번은 그러니까 레몬 색깔 바탕의 보랏꽃, 그리고 은은한 여기 하늘빛 바탕의 분홍꽃이에요. 그리고 이쪽엔 또 보라 장꽃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분위기 있게 북 느낌 나게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72번부터 74번 3종 요 세 가지 세트는요, 2종이 9만원 세트 구성이고요. 이렇게 72번, 그 다음에 73번. 73번은 이렇게 하늘색 바탕에 노란꽃, 그리고 올리브 바탕에 분홍 장미가 그려져 있는 세트예요. 이렇게 측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사각으로 돌린 물레는 조금 무게감이 있어요. 여기 다리 쪽에 이렇게 물레를 돌릴 때 이렇게 묵직하게 이렇게 굽다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살짝 무게감이 있고요. 73번, 그 다음에 74번. 74번은 레몬 색깔, 노란 바탕, 은은한 노란 바탕에 여기 보랏꽃과 또 이렇게 빨간꽃, 그리고 여기 인디언 핑크 색깔에 또 이렇게 분홍꽃으로 그려져 있는 74번이에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와. 엄청난 대장정을 또 달려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그림으로 골라서 저한테 번호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쁜 화분 눈호강도 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고 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